어떤 슬픔이 있나요, 있으면? 나중에 뭐 잘 될까, 이런. 간단, 그냥 별거 없는 슬픔. 김환 씨? 네. 김환 씨는 어떤 계기로 이런 블랙메탈을 하게 됐는지, 어린 나이에. 어떤 감정이 있나요? 슬픔이 많은지, 뭐. 슬픔도 많고. 아, 슬픔도 많습니까? 제가 많은 건 아니고요. 그런. 박찬의 락앤롤 파워토크 시즌2 시작하겠습니다. 락앤롤. 아, 오늘은 부산 신예 블랙메탈 밴드입니다. 디스펠. 거의 10년 만에 나온 부산의 블랙메탈 밴드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락앤롤. 간단한 멤버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디스펠에서 기타랑 보컬하고 있는 김환이라고 합니다. 락앤롤. 저는 디스펠에서 베이스 기타를 맡고 있는 김민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22살입니다. 22살? 저는 21살입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블랙메탈이 부산에서 한 10년? 15년 만에 나왔어요. 혹시 멤버분들은 알고 계시나요? 이번에 저희도 처음 들었습니다. 아, 처음? 네. 어쩌다가 어린 친구들이 블랙메탈을 하게 됐죠? 메탈을 계속 듣다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듣게 된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니, 우리 베이스진 김민성 씨는 어쩌다가 블랙메탈을 어린 나이에 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저 이제 중2쯤에 스레시 메탈로 이제 메탈을 입문하게 됐는데, 스레시 메탈 듣고 프로그레시브 메탈도 들으면서 뭔가 장르를 듣다 보니까 계속 파고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블랙메탈을 딱 듣게 됐는데, 뒤에 그 암울한 분위기랑 어두운 막 그런 사운드, 그 막 휘갈기는 트레몰로, 이런 게 참 마음에 들어. 본인 마음도 그런가요? 네. 본인 마음도 그렇게 어둡나요? 아, 네. 슬픔이 마음속에 많이 있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냥 살짝. 네. 어떤 슬픔이 있나요, 있으면? 나중에 뭐 잘 될까, 이런. 그냥 별거 없는 슬픔. 김환 씨? 네. 김환 씨는 어떤 계기로 이런 블랙메탈을 하게 됐는지, 어린 나이에. 어떤 감정이 있나요? 슬픔이 많은지, 뭐. 슬픔도 많고. 아, 슬픔도 많습니까? 제가 많은 건 아니고요. 그런 슬프고, 약간 처절하고, 암울하고, 이런 분위기가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어떤 계기의 분위기죠? 좀 이해하기 쉽게? 되게 두리뭉실한 거라서 잘 말로 표현. 말로 표현. 아, 그러면은 말로 표현 못하니까 또 음악을 한 곡 좀 이따가 듣고 다시 많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현재 네. 어떻게 지내시는지. 학생이신지 네. 나이가 어리니까 학교로 다니고 계시나요? 네, 지금 대학생. 아, 대학생 다니고 있습니다. 대학생인데 막 이 스타일로 학교 다니고. 네. 학교에서 독특하게 보나요, 혹시? 살짝 그런 시선이. 부산에도 뭐 보면은 이렇게 머리 긴 남자분들을 보면 약간 특이하게 보는지 항상 궁금합니다. 특이하게들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서울은 뭐 아무렇지 않거든요, 이제.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한 십몇 년 전까지만 해도 좀 그랬는데 지금은 뭐 아무렇지 않아요. 학교에서 혹시 나 홀로 지내시나요? 아, 그래도 좀 되게 두루두루 잘 지내고 있습니다. 친구도 있고? 네. 의외네요. 김민성 씨 친구가 있나요?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많지 않죠? 네. 분위기가 딱 봐도 많지 않은 분위기예요, 친구가. 그렇죠? 나 홀로 이렇게 지내는 것 같아요. 김민성 씨도 학교로 다니시고 계시나요? 네. 실용음악과? 네. 실용음악 2학년. 2학년? 네. 어디 대죠? 부산예술대학교. 학교에서 혼자 막 어둡게 움직이시고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신가요? 혹시 영화 보면 그런 영화 많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느낌이 딱 그쪽이에요, 완전히. 혼자 이렇게 조용히 밥 먹고 혼자 다니고 네. 혼자 하고 그래도 즐겁잖아요, 본인 행복하고. 네. 아닌가요? 그 학교에서 베이스가 저 혼자밖에 없어갖고 이제 학교 합주과제나 이런 거 하다 보면 베이스가 저 혼자니까 계속 어디 막 여기서 좀 연주 좀 해달라 저기서도 또 여기서 좀 녹음 좀 해달라 이런 예, 제가 좋아하는 장르가 아닌데도 딱 베이스를 치게 되니까 뭔가 예. 학교에서 어떤가요? 학교에서 항상 표정이 일단
특유의 표정이 있거든요. 어두운 영혼이 빠져나간 나갔다고 저희는 보통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진짜 궁금한 게 둘이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밴드를 이 어두운 음악을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 딱 학교 입학을 하고 머리 긴 사람이 앞에 검은 옷을 입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 이 친구가? 네. 처음에 말 붙여보면서 어떤 장르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친구가 펑크를 좋아한다고. 펑크? 흑인 음악 펑크. 아 펑키? 펑키를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아 생긴 건 메탈인데 아닌가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정상인 코스프레 한 거죠. 정상인 코스프레? 그러다가 좀 더 친해지고 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메탈을 좋아하는 친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베이스를 쳐줄래? 이런 식으로 이제 영입을 했죠. 그때 왜 정상인 코스프레 했나요? 특히 주변 시선이라는 거 이런 거에 이제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네. 그렇게 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헤비메탈을 좋아하는데 일부러 펑키 좋아한다고 예. 정상인 코스프레 신음악 왔으니까 예. 슬랩도 잘 하시겠네요. 그러면 슬랩 하긴 하는데 그 일단 메탈에서는 안 하고 학교 과제나 이런 거에서 합니다. 둘이 만났을 때 어땠어요? 아, 이 친구랑 꼭 밴드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봤을 때 뭐 그런 생각 없었는데 얘기도 하다 보면서 이제 이 형이랑 저랑 이제 노래 좋아하는 장르도 그렇고 좋아하는 아티스트도 그렇고 이런 걸 생각해보다 보니까 좀 밴드 할 생각이 좀 있어졌고 그리고 또 마침 먼저 권유를 해줬으니까 들어오게 됐습니다. 둘이 되게 잘 어울려요. 또 오늘은 뭐 기타리스트 한 분이 이제 참석을 못했는데 박승민 씨 그분이 중계 역할을 하는 것 같아 보여. 분위기 딱 중간 역할. 맞습니다. 두 분의 네. 되게 그 분위기가 너무 재밌어요. 정말 오랜만에 이런 블랙메탈 밴드가 나와서 저는 너무 기쁩니다. 부산에 한 15년 만에 나와서 앞으로 어떻게 보면 언제까지 뭐 또 군대도 가야 하고 갔다 왔나요? 저희는 공익입니다. 아 다행이네요. 계속 같이 음악 밴드 생활을 할 건가요? 당분간? 네. 좋아요? 아 즐겁습니다. 재밌어요? 네. 아 디스펠의 음악 생소한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소한 장르일 겁니다. 블랙메탈이라는 장르 유럽에서 왔고 또 유럽에서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유럽에서도 지금 조금씩은 활동하고 있는 음악 장르입니다. 디스펠의 어떤 곡 들을까요 저희? 저희 색깔이 제일 잘 표현된 건 베이컨트 피어라는 곡이 있습니다. 베이컨트 피어? 베이컨트 피어. 밴드 디스펠의 베이컨트 피어 듣고 저희는 다시 찾아오겠습니다.